본선을 거듭하던 총선 선거구가 충북은 현행 8석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청주 4개 선거구는 한시름 났지만 남부 3군 선거구는 결국 홀로 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끝까지 불안에 떨었던 청주 4개 선거구.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돼 한 행정구역이 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선거구가 3개로 축소될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역구가 253석으로 늘면서 4개 구에 따라 선을 다시 긋는 선에서 선거구 4개가 모두 살아났습니다. 만약 종래에 4개 선거구를 가졌던 정주시가 3개구로 축소가 된다면 그것은 어불청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청주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존 상당, 흥덕합, 흥덕을, 청원군에서 상당, 서원, 흥덕, 청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존 청원군 선거구가 쪼개지며 4개 선거구 모두 도심과 농촌 표심을 함께 잡아야 하는 구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선거구 공백으로 손발이 묶여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예비 후보들은 늦었지만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내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선거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예비 홍보물을 만든 데 있어서 선거구 표기, 또 배포 지역, 또 배포 시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남부 3군 선거구는 인구 미달로 인근 지역과 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0일 넘게 계속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며 각 당은 밀린 공천 업무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불이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